네,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건 전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사건, 미국의 한 해변가에 상어가 나타났습니다. 상어 하면 사람들 도망가야 되잖아요. 근데 이 사람은 상어를 향해 달려갔습니다. 이렇게요. 자, 한 남성이 바닷속에서 상어의 꼬리를 낚아챕니다. 놀란 상어가 도망가요. 하지만 잠시 뒤에 파도를 때문인지 다시 몰려옵니다. 멀리 가지 못했어요. 이 남성 이러자 포기하지 않고 또 상어에게 다가가더니 다시 한번 꼬리를 낚아챕니다. 상어는 고통스러워서 계속 몸부림을 칩니다만, 바둥댑니다만 모래사장으로 저렇게 질질 끌려오고 있습니다. 무슨 상황입니까? 미국 뉴욕의 한 해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성이 물속에서 길이 한 1m 정도 되는 상어가 도망가려 해도 저렇게 끝까지 잡고, 또 파도에 다시 들려오니까 또 땡겨서 좀 모래사장으로 데리고 가고, 이런 모습인데, 저 영상을 촬영하던 누군가 촬영을 했잖아요. 여성이 계속 이 욕설 같은 것을 하면서 남성을 비난합니다. 사실 정말 상어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괴롭히는 일이니까요. 정말 보기 안 좋은데요. 이 상어는 모래뱀 상어라고 추정이 되는데, 일단 상어치고는 좀 온순한 종이라고 합니다. 하지만 먼저 공격을 당하면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는 종이라고 하는데요. 그걸 다 떠나서 저렇게 살아있는 생물을 가지고 저렇게 웃으면서 장난하는 모습은 굉장히 보기 씁쓸하네요. 예. 자, 바다에 나타난 동물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번엔 얘도 바다에 나타나는지 전혀 바다와는 어울리지 않은 동물입니다. 함께 보시죠. 자, 파도 속에서 머리만 내민 채 저렇게 쑥 오는데요. 뭘까요? 갠가요? 아닌데요. 멧돼지입니다. 멧돼지. 우와, 삐까삐까삐까 지금 급하다고요. 저리 가야, 저리 가. 그러면서 지금 모래사장을 가로질러서 숲으로 다시 볼까요? 우와. 아니, 왜 멧돼지가 바다에 나타났습니까? 멧돼지를 산에서 봐도 너무 놀라운데 바다에서 헤엄쳐서 저렇게 딱 등장하는 거 보고 사람들 너무 놀랬을 것 같습니다. 바닷속에서는 보통 물개가 나오거나 뭐 강아지가 들어갔다 나오거나 그렇죠. 그런 정도인데요. 정말 눈을 의심케 하고 어떻게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근처에 국립공원이 있는데 예. 거기서 이제 탈출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 저렇게 헤엄을 잘 치나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. 그러니까 멧돼지가 헤엄을 제법 잘 치네요.